새만금에 어떤 어류들이 살고 있고 공사를 전후해서 어떤 어류가 사라졌는지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방주제 뭐 대부분 한 번씩 여러분들이 다녀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군산 부안의 33km 세계에서 가장 긴 방주제죠. 그래서 물막이 공사는 2006년도에 이렇게 완료가 됐는데 군산에서 부안까지 이르는 동안 그 방주제가 이르는 동안 수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근데 두 개가 다 이렇게 부안 쪽에 북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아 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그 두 개로는 그 내부의 물 해수 순환이 좀 원활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제가 처음 할 때는 이왕이 그 수문을 만들려면은 한쪽 그 군산 쪽에도 한쪽이 더 있어야 한쪽에 수문이 더 있어야 어느 정도 그 해수 순환이 되지 않겠냐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방주제가 완공되고 보니까 바깥에 이 어류들의 회유성 어류들이 거의 안쪽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보구치라든가 수족이 많은 어종들이 9월달 이렇게 몰려오는데 거의 못 들어오고 그 내만에서 사는 전어나 숭어 이런 종류의 소수의 어종들만이 방주제 안쪽과 바깥쪽을 이렇게 드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방주제가 진행되는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뭐 수자원과 농어촌 공사라거나 많은 기관에서 어종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 과정이나 이런 데이터들은 다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새만금 방주제가 생기기 전에 군산 연안 쪽, 내만 쪽 거기가 비응도 50도라고 하는 섬인데 물이 빠지면 걸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걸어서 들어가다 보면 바닥에 이렇게 웅덩이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족대 가지고 가면은 족대를 뜨면은 감성돔이나 농어 한 2, 3cm 된 것이 한 뭐 100마리, 200마리 작은 그 새끼들이 이렇게 잡힙니다. 다시 놔주지만 그 농어나 감성돔 새끼들이 살던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만금 방조제가 막힘으로써 어린 물고기들이 부화돼서 자라는 장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족대로 한두 번 떠가지고 뭐 100여 마리 이렇게 새끼들이 잡히는데 한 웅덩이에서 그 넓은 그 새만금 안쪽 웅덩이에서 얼마나 많은 그 서해안의 농어나 감성돔이 성장을 했었겠는가. 단지 군산 연안의 새만금 해역에 농어 감성돔이 감소한 것뿐이라 내가 볼 때는 인천에서 목포에 이르는 서해안 전체 어종의 감소가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서해안 전체적으로 자원이 감소한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뭐 남핵도 있고 기후변화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새만금 방조제에 의한 그 영향도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안쪽에 갯벌에서 나오는 그 무척추 동물이나 이런 생물들을 그 서해안에 있는 어류들 물고기들이 먹어야 되는데 안쪽에서는 먹이들이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차단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해안 어자원 감소에도 크게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방조제를 만들어가지고 전 어류가 다 감소됐냐 그런 것만 아니에요. 보면은 돌틈에서 사는 조피불락이나 뭐 망둥어, 숭어 이런 것들은 숭어는 이제 갯벌이 이렇게 방조제 안쪽에 축적되다 보니까 갯벌에서 먹이를 찾거든요. 그래서 숭어나 풀망두거, 또 조피불락, 돌틈에 사는 이런 어종들은 그 주변에서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종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되겠고요. 이게 새만금 해역의 안쪽 방조제입니다. 방조제고 저희들이 조사는 이 바깥쪽과 안쪽의 어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새만금 해역에서 그 어류 출현 종, 또 우점 종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결과와 다른 분들이 조사한 결과들입니다. 보면은 92년에 86종, 93년에 102종, 93년에 98종 한 100여 종 정도가 새만금 방주제 주변에 어류가 한 100종 정도들이 다 조사가 됐고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면 방조제가 생기기 전에 한 선유도나 고군상군도 전라북도 앞 연안에 한 150종 정도의 어류가 살고 있었다. 문헌으로 확인하면 그리고 제가 직접 조사한 것과 합치면은 그런 정도의 어류가 있었고요. 대개 이제 조사는
낭장망이나 초인망, 불법입니다만은 관계기관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초인망으로 조사해야 많은 어류들 이렇게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조사를 해서 주요 종들은 전어, 댄댕이, 낭장망으로 주로 잡히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보면 풀망둑, 다음에 보구치, 백조기라고 하는 그 민어과 조기, 참조기, 조기 종류죠. 다음에 조피불락,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우럭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숭어, 우리가 뭐 시흥, 시화 지역 그 서해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거의 뭐 다 볼 수 있는 어종들입니다. 새만금도 어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새만금 어류 분포의 특징은 165종이죠. 문헌들 제가 조사한 거 다 합치면 한 165종 정도가 되고 또 그 안쪽에 군산 내만 쪽에 지금 내초도는 다 육지가 됐어요. 새만금 방조제가 생기면서 내초도는 육지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주변에 가까이 배를 타고 다니던 비흥도나 오식도 여기도 다 육지로 돼서 지금 뭐 자가용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과거에는 군산 연안에서 배를 소형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니던 곳이었는데 다 육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 서른에서 말했다시피 2000년 이후에 방조제가 생기면서 농어, 돌가자미, 감성돔 새끼들이 자라던 우리가 성육장이라고 하거든요. 부화해가지고 새끼들이 자라가지고 한 10cm 정도 되면 위에 조금 깊은 곳으로 가서 이렇게 농어나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완전히 그 육지 가까운 웅덩이에 이렇게 몰려가지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새끼들이 자라는데 그런 새끼들이 자라는 곳이 다 소실됐다. 이것이 큰 그 자원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어류들이 부화돼가지고 자라는 장소가 사라졌다. 우리가 이제 성육장이라고 하는데 성육장이 없어졌다는 거죠. 과거 새만금 어류 특징 다음 또 내용을 보면은 2003년 이후에 어류상은 처음에는 우점종, 우점종이라는 것은 가장 그 많이 출현하는 어종이 되겠습니다. 전어, 풀망둑, 숭어, 조피불락. 2003년 이후에 이런 종들이 많이 나타난다. 아까 말했죠. 그 방조제가 생기면서 이런 종들이 방조제가 생기기 전부 다 증가한 이유는 전어는 내만 어류이지만은 그 방조제가 없을 때 외해와 바깥쪽으로 흩어져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방조제 안쪽에 무리를 지어가지고 안쪽에 좀 갇혔다. 그 방조제가 어떤 가두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몰려다니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졌고 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조제 안쪽에 갯벌에서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개체수들이 증가하였고 조피불랑은 방조제 그 바위나 돌 틈 이런 것들이 서식처에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했다는 거고 그 대신 외회와 안쪽 강을 왔다 갔다 하는 웅어 우여라고 그러거든요. 우여회 교암이나 부여 강경에서 회로 요즘도 나오긴 나오는데 많이 감소했죠. 왜 그러냐면 바다와 강을 왕래해야 되는데 그 방조제가 생겼기 때문에 차단이기 때문에 일부 수문을 통해서 아직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그 서식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줄어들었고 이쪽보다는 이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는 동진강과 만경강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방조제 북쪽에 바깥쪽으로 금강 위치하는데 금강도 금강 하구뚝이 생긴 90년대 하구뚝이 생긴 이후에 이 웅어들이 강으로 올라가가지고 갈대에다 알을 낳게 됩니다. 여름에 갈대에다 알을 낳는데 하구뚝이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수문이 열릴 때 틈틈이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산란하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도 우여회라고 굉장히 미식가들이 찾는 그런 그 어종이 되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줄어든 어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조제 축조 공사가 진행되면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 지난 시간에 약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은 박대, 참소대, 돌가자미 이런 것들이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화 후에 그 방조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 시화 후에도 박대 서해안이기 때문에 돌가자미 가자미 종류인데 등 쪽에 그 새끼 사내끼라고 이제 새끼줄처럼 오돌도돌은 이렇게 돌기물이 있는 것이 돌가자미거든요. 이런 것들이 큰 회유 이동을 하는데 겨울에는 가까운 강 하구 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2월 달에 이렇게 겨울에 산란도 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수온이 따뜻해지면 저 바깥쪽으로
조금 수심이 한 2, 30m 이상 되는 데로 나가서 살아요. 소규모 회유, 강 연안 연안과 외해를 왔다 갔다 회유하는데 그 시와호 그 방조제 이렇게 딱 건설이 됐다면은 속 왔다 갔다 하는 이동로를 차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흥 앞바다에서 이런 어종이 사라지는 것이고 이미 많이 사라졌다고 봐야 되고요. 새만금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더 많이 살았죠. 왜? 그 방조제가 훨씬 더큰 규모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 활동 또 산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회유를 차단하기 때문에 크게 감소하는 어종이 박대, 참서대, 돌가자미 이런 어류가 차단됐고 이 원인은 방조제에 의해서 차단된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내만성 어류라는 것은 그 육지 가까이에 사는 물고기고 풀망두기라는 것은 우리가 망두가 70여 종 된다고 그랬죠. 세계적으로는 2천여 종이고 근데 우리나라에 70여 종 되는 망두거 중에서 식용으로 쓰이는 것은 짱뚱어와 이 풀망두 두 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한 10cm 미만으로 거의 식용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풀망두 우리가 연안이나 강하고 해서 낚시질 하는 망두어 낚시라고 하잖아요. 그 종이 되겠습니다. 이 풀망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어류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밀도로 이렇게 서식하고 우점 형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새만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왜 그러냐면 다른 종이 감소하고 이 종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우점 형상이 더 뚜렷하게 되는 것이죠. 방조제 안쪽의 종수, 개체수는 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료된 이후에 크게 이렇게 감소됐고 또 바깥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쪽도 뭐원 상태로냐? 바깥쪽이 아까 말했다시피 내만 쪽을 왔다 갔다 이렇게 소규모 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 어종도 크게 감소했고요. 예, 그리고 숭어, 가숭어, 풀망두 이런 것들은 또이 외에도 방주제 주변에 그 아까 말했던 조피불락 이런 것들이 서식처가 되기 때문에 돌틈이 서식처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좀 학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표로 나타나는데 대강 이런 어류들이 있다. 지금 설명한 것들이 주요 종들이 되겠고요. 농어목이 가장 많고 대강 여기서 보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방조제 내측 안쪽 이것도 저희들이 잡힌 이것은 농어촌 공사에 제출한 자료 먼저 보관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중요성이 있냐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또 담수화되면 지금 현재까지는 두 개의 수문을 통해서 해산어류들이 이동을 하죠.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 개체수나 종수는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안쪽에는 해산어류들이 그 바닷물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 담수화가 됐다 하면 그 관계 기관에서 이제 어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아는 분들은 뭐 보면 다 알지만은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담수화가 되면 현재 안쪽에서 살고 있는 바닷물 고기는 어떻게 되냐? 다 죽죠. 하나도 살 수가 없죠. 그 삼투 물고기는 그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를 민물에 넣으면 바로 죽고 민물고기를 바닷물에 넣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 삼투 현상 때문에 몸 안쪽과 바깥쪽에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뱀장어 같은 것은 아가미에 염류세포가 있어가지고 염분을 좀 조절해요. 그래서 강에서 바다로 내려간 동안 강하구에 좀 머물다가 그 염류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바다로 갈수 있고 일부 2차 담수화라고 해가지고 높은 염도에 좀살수 있는 물고기도 있고 그렇지만 완전히 담수화가 되면 살수 있는 물고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지금 한 30여 종 그나마 바다 물고기들이 있는데 담수화되면 이런 물고기는 살 수가 없죠. 한몇년 동안은 그 염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풀망두기나 강하구에서 사는 풀망두기나 숭어 같은 건몇년 동안 있겠지만 이것도 한 5년, 10년 이렇게 차차 지나면 그 종진강이나 만경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내려와서 그 호수 안에 이렇게 살게 될 겁니다. 다100% 담수어가 이렇게 살거나 염분 농도가 약간 있는 곳에 살수 있는 2차 담수어가 살거나 그래서 100% 담수어로 채워지게 된다. 예. 이것은 그 방조제 안쪽에 어류의 종 조성이 되겠습니다. 숭어가 개체수에서는 숭어가 가장 많고 생체량, 개체수나 그 무게에 있어서도
숭어가 가장 이렇게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점종이 되겠습니다. 풀망둑, 문치가자미. 지금은 이것이 벌써 10년 전, 2006년 가로 이렇게 뚝이 막히고 2006년이 벌써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또 다시 변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 조사한 것이 20년 전부터 10년 전까지 한 10여 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뒤로 제가 조사를 다른 연구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게 되면 더 줄어들고 우점종에도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뭐 농어촌공사 관계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지만은 계속 이렇게 변하니까요. 과거에 이 지역에 어떤 오류가 살고 있었다. 만약 담수호가 된다 하면은 과거에 이런 조사 자료가 없으면 어떤 어류가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로서의 중요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주제 바깥쪽의 어류입니다. 여기서 뭐 전체 어종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방주제가 있고 안쪽에 비해서 바깥쪽에는 좀 어종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바깥쪽도 줄어들었다. 아까 말했다시피 안쪽과 이 회유성 어종이나 그 바깥쪽에 있는 물고기들이 안쪽에 내만의 무척추동물, 뭐 조개 새끼라거나 새우류 이런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안쪽이 이렇게 차단이 됐기 때문에 이 먹이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방주제 바깥 어종조차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방주제 바깥쪽은 보구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은 사투리로 백족이라고 하는 거 조기 민어과 어류가 되겠습니다. 숭어, 보구치 이런 참조기 민어과에 해당하는 이런 보구치가 가장 바깥쪽에서는 우점종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조제 내측과 외측의 어류 분포를 보면 방조제 안쪽은 풀망둑, 숭어, 문치가자미, 박대, 돌가자미, 조피불락 바깥쪽은 보구치, 참서대, 도화망둑, 병어 약간 바깥쪽과 안쪽이 틀립니다. 이게 바깥쪽에 있는 어종은 조금 이동성이 강한 그런 어류들이 좀 안쪽보다 이렇게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바깥쪽과 안쪽이 동시에 출현하는 어종은 홍어나 뭐 가숭어, 숭어 이런 어종이 되겠습니다. 넙지, 별넙지, 문치가자미, 박대 이것도 말했다시피 10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또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다. 특히 내측에서 어류들이 더 감소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건 뭐 지금 설명한 내용 그래프로 나타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까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그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 뭐 보고서 자료를 요약한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종 하나하나 강의를 듣는데 뭐 어류에 대한 지식을 또 습득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종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서해안의 어류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뭐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어류를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서해안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이것이 꼼치가 되겠죠. 꼼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하기를 물메기, 꼼치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서해안에서 물메기탕의 재료가 이 꼼치라고 그랬죠. 서해안에서는 물메기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물메기는 동해안에서 나오고 크기가 작다고 그랬죠. 한 30cm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꼼치는 뭐 60cm 가까이 크죠. 보통 겨울철에 11월, 12월 달에 알을 이렇게 덩어리로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혀가지고 알을 뭉쳐가지고 붙인 침성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라 알을 바닥에 가라앉히는데 바닥에 가라앉히는 알도 하나하나 분리해서 가라앉히는 것이 있고 덩어리로 이렇게 가라앉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덩어리로 바위나 이쪽에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알을 따면 1월, 2월 쭉 자라가지고 9월 이듬해 9월 되면은 한 30cm 이상 이렇게 크고 11월 되면은 거의 이제 알 낳기 직전이기 때문에 11월부터 1월, 2월 이때가 물메기탕의 절정이죠. 그때 큰 거 어미들 잡아가지고 그래서 서해안에서 물메기탕이라고 하는 재료는 이 바로 꼼치가 되겠고요. 제가 직접 확인해서 사진을 찍은 그런 어종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시흥 앞에서도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종에 대해서 잘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까치상어죠. 지난번에 말했죠. 다른 상어를 모르더라도 이것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어고 몸 무늬가 갈색 줄무늬가 있어가지고 말 안장처럼 줄무늬가 있어서 보면 금방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방언으로 보통 죽상어라고 한다 그랬죠. 어미들이 죽상어. 근데 이것은 까치상어이고 난태생이라고 했죠. 난태생. 처음에 짝짓기를 하면 뱃속에서 알이 생겨가지고 알이 부화돼서 어미 뱃속에서 자라다가 날 때는 새끼로 낳는다. 그래서 이 알을 가지고 있는 몸속에 알을 가지고 있거나 또 알에서 부화된 새끼를 몸속에 가지고 있는 까치상어들이 정치망에 자주 잡힙니다. 그래서 그 수족관에 놓으면 수족관에서 새끼를 낳아버리죠. 한 2, 30마리씩. 그래서 가끔 매스컴에서 많이 이렇게 자주 나와요. 1년이면 한 두세 번씩.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흔한 상어이고 또 식용으로 회로도 먹고 식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까치상어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43종의 상어가 나오는데 예. 식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한 2m까지 자라는데 보통 1m 전후의 상어들이 정치망에 많이 잡히고 보령 해수욕장이나 수족관에서도 자주 이렇게 눈에 띄어요. 회로 식용으로 하기 때문에 방어는 죽상어. 이것은 귀상어. 말도나 선유도 조금 바다 깊은 쪽에 나타나지만 연안의 정치망으로도 이렇게 자주 잡힙니다. 귀상어가 되겠고 크게 위험한 상어는 아니지만은 사람을 이렇게 공격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어이다. 그 머리가 망치 모양으로 좌우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구분이 되는 상어이죠. 귀상어가 되겠습니다. 환도상어. 지난번에 환도상어의 꼬리의 역할은 설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 환도상어가 두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1997년도에 상어 연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한 마리를 군산 앞바다에서 어선에서 입수를 했는데 아마 말도 해역, 그 선유도 바깥쪽에서 이렇게 잡힌 상어입니다. 보면은 이 등 쪽에 흑청색하고 배 흰색, 이 환도상어는 등 쪽에 흑청색과 배 흰색이 경계면이 없이 천천히 환해지는데 여기는 흰배 환도상어는 배 쪽에 흰색과 완전히 그 구름 무늬처럼 경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가 달라서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외국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다른 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보고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97년도에 흰배 환도상어다 해가지고 미기록종으로 한국 어류학회에 보고를 한 종입니다. 그래서 환도상어는 우리나라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도상어보다 흰배 환도상어에 잡히는 확률이 더 어선에 잡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쉽게 눈에 띄는 것은 흰배 환도상어입니다. 돌묵상어 말했죠. 지난 시간에 물치라는 방언으로 불린다고 했죠. 한 10m 이상 많이 크게 자라는데 순한 상어다. 그러니까 상어가 다 사나운 것은 아니고 500종 가까이 되는 상어 가운데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30종 미만이다. 30종 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종은 한 두세 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돌묵상어는 고래상어와 함께 아주 덩치가 큰, 몸이 큰 상어이지만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온순한 상어이다. 먹이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앞으로 쭉 나가면 물과 먹이들이 입속으로 들어가고 아가미로 물은 걸러내고 먹이만 이렇게 섭취하는 앞으로 전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우리가 고래상어와 돌묵상어는 여과식, 먹이 섭취를 여과식이라고 그러죠. 아가미에서 걸러서 먹이를 먹고 물은 내보내는. 근데 돌묵상어와 고래상어가 먹이 섭취 방법이 비슷하긴 한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고래상어는 조금 능동적으로 먹이가 있으면 조금 먹이가 많은 지역을 자기가 조금 그쪽으로 옮겨서 찾아가서 이렇게 먹기도 해요. 그런데 돌묵상어는 전혀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입니다. 먹이가 많든 적든 그냥 일관적으로 앞으로 쭉 나가면서 들어오는 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고래상어가 많은 지역에서 신호, 똥똥똥 이렇게 소리를 낸 다음에 먹이를 이렇게 주는 행동을 며칠 하면 다음에 먹이를 안 주고 똥똥똥 이렇게 소리만 내도 수중에서 소리만 전해도 고래상어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먹이를 찾는 행동을 해요. 그렇지만 돌묵상어는 전혀 그런 행동이 없이
그냥 나가면서 수동적인 먹이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과식 먹이 섭취를 하지만은 고래상어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은 물치라는 방언이고 온순한 상어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사진을 못 찍어서 빠졌는데 고래상어도 그 군산 앞바다에서 두 마리가 잡혀서 제가 이렇게 확인했는데 사진을 찍진 못했는데 고래상어도 군산 앞바다에서 이렇게 새만금해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칠성상어. 이 칠성상어는 등지느러미가 하나죠. 보통 상어는 등지느러미가 두 개인데 등지느러미가 하나이고 몸에 잉크를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무늬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상아리. 청상아리는 전 연안에서 많이 잡히고요. 보다시피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고 그렇지만 사람과 접하는 바닷속에서 일이 드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청상아리에 의해서 사람이 뭐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도 사망하는 경우는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빨이 날카롭기 때문에 또 연안에서 정치망이나 기타 조업하는 그물로 자주 잡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위험한 상어에 포함된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상어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우리나라 전연안에 이렇게 분포를 하는 상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에서 노인이 바다 잡아놓은 그 물고기를 다 먹어 해치우는 노인과 사투를 벌리는 주인공이 바로 이 청상아리가 되겠습니다. 또 상어 중에서 가장 빠른 상어 시속 80km까지 순간속도가 계속해서 80km는 아니죠. 그 80km는 우리가 버스가 달리는 속력인데 물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속력은 낼 수가 없는 것이고 물의 저항 때문에 순간속도가 80km에 달하는 상어 가운데 가장 빠른 상어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주요 먹이는 이빨 보다시피 오징어나 농어 큰 물고기 이렇게 찍어가지고 삼키는 그런 그 사냥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상아리 충분히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7건의 사고가 있어서 6명이 사망했는데 다 이 백상아리의 소행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홍어. 홍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죠. 홍어와 참홍어. 참홍어가 훨씬 비싼 상어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노랑가오리. 이것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홍어는 꼬리가 무디고 가시가 없거든요. 이 가오리 종류는 가시가 있고 쥐꼬리처럼 이렇게 꼬리가 길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홍어와 가오리 무리는 이렇게 달라요. 우리나라 홍어 종류만도 10종 이상이 되고 가오리 종류만도 5종 이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홍어와 가오리는 꼬리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가오리 무리는 쥐꼬리처럼 길게 되어 있고 여기 가시가 있다. 이 가시가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이 가오리 종류 독이 강한 가오리 종류는 찔리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에 들어온 가오리들 보면 이게 어민들이 위험하니까 다 잘라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잘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 꼬리를 전체적으로 절단한 가오리도 있고 이 가시만 딱 잘라낸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노랑가오리의 가시는 사망을 안는다 하더라도 찔리면 아주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 가시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뱀장어 다 우리가 아는 물고기가 되겠고요. 붕장어 보면은 여기 흰 점이 여기 옆줄이거든요. 옆줄 하나마다 흰 점이 있어가지고 쉽게 다른 장어물이와 구분이 되는데 이 붕장어와 비슷한 은붕장어, 태붕장어 한 8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구분하는 거 설명할 수는 없고 이 붕장어 종류도 굉장히 많다. 그렇지만 우리가 식용으로 한 것은 90% 이상 다 이 붕장어니까 이 붕장어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붕장어를 안하고라고 하는데 안하고는 그 우리 일본 말이 안하라는 것은 구멍이고 고는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구멍 속에서 사는 물고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하고라는 말은 안 쓰는 것이 우리나라 말이 있으니까 붕장어라는 우리 말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하고는 일본 말이고요. 웅어죠. 이게 우여라고 해서 아까 말했죠. 우여. 웅어가 되겠습니다. 6, 7, 8월 달에 하천 그 강으로 올라가서 강에 갈대에다가 알을 붙이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병헌이 나왔던 그 영화 공동 경비구역인가? 거기 갈대숲 있잖아요. 갈대숲 그 군산 위쪽에 충청남도 그 한산 신성리라고 하는 데 이렇게 찍은 부분인데 그 갈대밭에 금강 하구에 알을 놔서 금강에
이 웅어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규암이나 부여, 그 군산 쪽 나포, 이 우여회가 굉장히 인기 있는 식품이고 지금도 찾는 미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웅어가 되겠습니다. 방어는 우여라고 하니까요. 참고적으로 웅어라는 물고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멸치가 되겠죠. 멸치. 네. 말리기 전에 멸치. 이것은 준치. 썩어도 준치라는 그런 말이 있죠. 맛있는 고기인데 이것도 그 서해안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다 이런 수온 상승이나 어떤 개발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먹어봤는데 먹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가시가 많아서.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맛이 있죠. 맛이 있는데 실제로 보고 야 맛있다던데 맛이 별로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4, 50년 전에 우리가 먹을 것이 적었던 시절에 참 이런 것들 먹으면 맛있죠. 근데 그 지금 요즘에는 먹을 것이 많다 보니까 과거의 그런 맛을 저희들이 못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한 10년 전에 먹어보니까 어른들 말씀이 참 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인데 그 말에 비해서는 별로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우리가 먹을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옛 맛을 못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전어죠. 전어는 뭐 이렇게 검은 줄무늬가 이렇게 있고 예, 검은 점이 있고요. 그 마지막 그 지느러미 기조가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어는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겠고, 뭐 전어도 맛있는 물고기죠. 집 나갔던 며느리가 전어 굽는 냄새에 돌아온다. 또 뭐 전어 몇에 뭐 꾀가 뭐 몇 말 뭐 그런 말. 예. 전어에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어도 상당히 맛있는 고기에 속하고, 그 충청남도 쪽에 가면 전어 축제도 있고 그런데 구이도로도 먹고 회로도 먹고 또 여러 가지 그 요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맛있는 고기가 전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로 이렇게 먹으면은 전혀 그 문제가 또 안 되죠. 예, 구이로 먹으면 좀 가시가 문제가 되는데 회로 먹으면 전혀 뭐 가시 염려를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양식도 되고 있고 10월부터 11월이 제철이 되겠습니다. 가장 맛있는 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시작할 때 새만금 해역이 어류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90% 이상이 시흥 해역 이 앞바다하고 똑같으니까 아 우리 시흥 앞에서 앞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특징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밴댕이죠. 밴댕이는 전어보다 더 납작해서 실제로 요리로 해먹 기는 먹을 것이 없어요. 고기가 속이 거의 없으니까 속이 좁은 사람 보고 밴댕이 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갈라도 뭐 창자도 조금 밖에 없고 납작해가지고 그 내장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로 말려가지고 국물 내는데 요리 국물 내는데 주로 사용하고 이 어류 자체를 이렇게 먹는 거는 거의 없죠. 이게 말려가지고 고추장을 찍어 먹는다거나 그런 정도이고 특별한 요리는 사용하지 않고 대개는 국물을 내서 우려서 이렇게 먹는데 이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또 젓갈로도 이용되죠. 젓갈. 이 뱅어. 뱅어라고 하는데 이것도 꽃뱅어, 북수뱅어, 뱅어 한 7, 8종의 뱅어가 있습니다. 종류가.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이 뒷지느러미에 이렇게 비늘이 있는데 수컷 이 비늘 수라거나 또 여러 가지 특징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데 이 연안의 강이나 강 하구 쪽에 많이 오염이 돼서 뱅어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크게 사라졌거나 감소한 그런 어종이 이 뱅어 종류가 되겠습니다. 메퉁이라는 종류고 이것은 조금 연안에서 바깥쪽 한 수심 2, 30m 되는 모래 뻘바닥에 서식하는 종류입니다. 메퉁이라고 하는 어종이 되겠고요.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와 지난번에 동해안, 지난 시간에 서해안, 남해안 어종의 특징을 설명할 때 대구는 한류성 어종, 차가운 바다에 서식하는 어종임에도 불구하고 서해안과 남해안에 나오는데 명태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구와 명태가 다 차가운 바다에 사는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명태가 훨씬 더 차가운 곳에 서식하는 물고기이다. 명태는 한 2, 3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2, 3년 전만 해도 몇 마리씩 강원도 속초나 강릉에서 잡혔는데 한 지금은 거의 완전히 안 잡히는 사라진 북쪽으로 이동한 어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계 기관에서 신어 그 한 마리 암컷 수컷을 잡으면은 돈을 이렇게 주고 사가지고 그것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방류를 하는, 한 2년 전에 그걸 성공을 해서 한 상당히 한 10cm 가까이 성공을 해가지고 방류를 했습니다. 한 10만 마리 이상. 그 잡은 것을 그 관계기관에 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뿌리면 수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북한 쪽으로 갈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죽었다고 키워가지고 성장시켜서 잡는 사람들은 다 북한 쪽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잡을 거 아니냐. 북한 우리 동포들이 잡으면 괜찮은데 우리 그 서해안 임진강 앞쪽 그 백령도 위쪽 그 해역처럼 그 북한의 동해안 이쪽도 중국어선들이 난립해가지고 거기도 다 이렇게 싹쓸이해서 이렇게 중국어선들이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넘전일 시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관계기관에서 부화시켜가지고 그 용역을 하는 기관에서 대답하기를 그 명태는 부화시켜서 방류라면 수심 100m 아래로 내려가서 산답니다. 그러니까 수심 100m 아래면 굉장히 차갑거든요. 차갑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방류한 강릉이나 삼척 그 아래 그 수심 100m 내려가면 이게 뭐 평양 아니 그 원산 앞바다든 삼척 앞바다든 수심이 똑같습니다. 차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라기 때문에 자라가지고 그 성장하면 우리 어선이 잡을 수 있다. 그 말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제가 KBS 뉴스를 본 것이 아마 재작년에 이렇게 방류를 한 것 같은데 한 10만 마리쯤. 그것도 이제 많이 컸을 걸로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 잘 잡힐 건지 잡히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앞으로도 좀 그런 그 부화가 성공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뿌려가지고 회복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조금 부정적이에요. 한번 수온이 그 물고기들이 수심 100m에서 성장하다가 결국은 올라올 텐데 올라오면 수온이 이미 상승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쪽으로 다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다면 기존의 명태들이 아직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의 한 마리도 없이 지금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명태는 우리 바다에 돌아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지만 대구는 남아있다. 조금 명태보다는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명태와 대구는 비슷한 아주 과도 똑같고 대구과로 과도 똑같고 똑같은데 색깔이 명태가 조금 진하죠. 이것은 참 대구가 됐습니다만은 명태가 진한 갈색이고 대구는 좀 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이게 퇴색이 돼가지고 만약에 시장에 사는데 좀 오래돼 퇴색이 돼가지고 올 때는 색깔이 변하면 명태와 대구는 형태가 비슷합니다. 등지느러미도 세 개고 보통 물고기는 등지느러미가 하나이거나 두 개인데 그 명태하고 대구는 등지느러미가 세 개예요. 우리가 매운탕으로 이렇게 토막 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런 거 외형적인 것은 신경을 안 써서 우리 학생들도 거의 몰라요. 그런데 등지느러미가 세 개인 것은 명태와 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색이 되면 구분을 못 하는데 그 퇴색이 됐을 때 구분하는 방법은 대구는 이렇게 턱 아래 눈치름만은 이게 수염이 있어요. 수염. 수염 있고 명태는 아주 흔적적이기 때문에 거의 수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수염이 없다. 딱 볼 때 수염 있고 또 위턱과 아래턱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대구는. 명태는 아래턱이 위턱보다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죠. 길게. 그래서 턱 길이와 수염으로 명태와 대구는 구분을 하면 됩니다. 아구죠. 아귀도 황아귀. 또 아귀 두 종류가 있는데 황해안 그 시흥 앞바다나 군산 앞바다 새만금해 역에서 제가 잡아서 보면 황아귀가 훨씬 많아요. 비율이. 우리가 보는 것은 황아귀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맛이 아귀나 황아귀가 맛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 구분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알아두는 게 좋겠지만 거의 맛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아귀나 황아귀나 다 맛은 똑같고 서해안에서 황아귀가 조금 아귀보다 높은 빈도로 출현을 한다. 두 종류가 있고 또 남해안에 있는데 용아귀라는 종이. 그러니까 아귀 무리가 우리나라에 세 종이 있습니다. 식용으로 쓰는.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아귀 다 버렸죠. 배에서 잡히면 다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뭐 그 식용으로 다 개발이 돼서 지금은 뭐 아구찜 굉장히 비싸잖아요. 몇만 원씩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기가 없는 어류들 이런 것들도 식용으로 개발하는데 좀 많이 좀 연구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과거 한 50년, 60년 전 시골에서 보거 요리를 가정에서 많이 해 먹었죠. 그래가지고 사고도 많이 났잖아요. 그때 그 식당에서 이렇게 보거 요리를 해서 파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보거도 많이 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군산 해망동 어시장 보면 바닥에 버려진 아구, 보거 많았거든요. 그때 이미 일본에서는 고급 요리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헐값으로 팔아다가 일본 사람들은 많이 그들의 뭐 영양분을 채우고, 우리가 몰라서 그랬죠.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인기가 없는 어류들 식용으로 개발해야 될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미진하다. 그렇게 사료로도 이렇게 쓰고 또 이제 우리 식용으로도 그 쓰고 과거에 이렇게 다 버렸던 어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음식 문화 개발에도 다른 그 산업은 굴곡 있죠. 잘 나가다가 이제 그 사양길이 이렇게 들어설고 그러는데 먹는 거는 그 사양 그 굴곡이었거든요. 예. 그 육질이 예. 육질이 좀 흐물흐물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어묵으로 사용되는 또 어종이 또 있고 그 상어 종류를 어묵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상어 예. 아기고 그 여러분들 이것은 그 지난 시간 제가 구분하는 법 설명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수홍어고 이게 가숭어입니다. 이렇게 잘 보면 가숭어는 눈이 노란 테두리가 있어요. 노란 테두리가 있고 숭어는 눈에 지검이라 해가지고 투명한 막으로 이렇게 두껍게 예, 지검이라 해가지고 투명한 막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눈에 노란 테두리가 있으면 그건 숭어입니다. 크기는 다 같고 맛도 비슷해요. 예, 그렇지만 이것을 숭어라고 이것을 사람들이 서해안에서 참숭어 이걸 참숭어라고 하고 이것을 가숭어로 이렇게 거꾸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2002년도에 제가 한국의 바닷물고기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에 너무 이렇게 도감이 없더라.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제가 이름조차도 잘 기억하기 어려운 해양국가는 그 도감들이 다 홋카이도 대학 연구실에 있는데 한국의 어류 도감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99년도에 제가 돌아와서 바로 3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한국의 바닷물고기라는 책을 이렇게 냈었는데 2002년도에 그 바닷물고기 책이 나간 다음에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어떤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군산대학교 최윤 교수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몇 페이지 숭어 가숭어가 잘못돼 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줄 알고 빨리 이렇게 찾아봤더니 맞게 돼 있어요. 이게 가숭어고. 근데 그 할아버지 말씀은 이게 참숭어고 아래 이게 참숭어고 이게 가숭어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도 그 할아버지는 내가 지금 80세인데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어디서 이 근거를 나보고 대달라.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문기 박사님이 이렇게 외국 문헌 보고 연구해서 한국 어드벌한 책이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해도 외국 책이 잘못돼 있고 그 정문기 박사님 책이 잘못돼 있다. 자기가 옳다. 그렇게 한번 딱 인식이 되면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지난번에 박대와 참서대도 이렇게 거꾸로 군산에서 불려지고 있고 이 숭어도 지금 잘못 거꾸로 불려지는데 여러분들은 꼭 바로 잡기 바랍니다. 노란 테두리가 있는 것이 가숭어고 숭어는 이렇게 눈에 테두리가 없고 그리고 꼬리지느러미가 끝이 봐보세요. 숭어와 가숭어 물론 이렇게 조금 더 피어져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똑같은 크기를 피어도 가숭어가 조금 완만해요. 그 숭어가 좀 깊게 파져 있어요. 제비꼬리처럼. 예, 꼬리 모양과 눈의 색깔 이걸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식성, 습성, 생태 다 가숭어와 숭어 다 비슷합니다. 날치죠. 참 이런 형태는 날치라는 것만 알고 날치 뭐 전령 날치 한 10종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에 비슷비슷한 날치 종류가 그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만 뭐 이 정도 이게 날치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학꽁치 예, 학꽁치는 다 알죠? 이게 맛있는 고기거든요. 회로 먹어도 맛있고 아래 주둥이가 길죠. 그리고 아래 주둥이가 빨간 색깔이 있고 그래서 이 길이와 아래 색깔에 비해서 색깔의 차이에 의해서 몸 모양은 똑같은 줄꽁치라는 것이 또 있어요. 아주 비슷한 거 그렇지만 흔히 나오는 것은 학꽁치가 되겠습니다. 숙임입니다. 숙임이 범치라고 방을 범치라고 그래요. 범치. 근데 이 숙임이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끝부분에 독이 있습니다. 이 가시에. 그래서 이 독에 쏘이게 되면 한 20시간 정도 고통 때문에 아주 심한 고통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는 한 98년도인가 제 연구실로 전화가 왔는데 군산 대성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어류학자니까 지금 숙임이한테 찔린 환자가 왔는데 치료 방법이 무엇이냐. 근데 그 당시에
그 치료 방법을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정문기 박사님 한국 어드버라는 책을 보니까 솔잎을 다려가지고 그 물에 담그고 있으면 손을 담그고 있으면 통증이 가라앉는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뭐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거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 통증 때문에 심하게 고생을 하니까 주변에서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하면 이양 그 환자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촌이 똥물에 담기고 있으면 난다 해가지고 그 똥물을 담그러 갔다 이제 그 의사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무 효과가 없었 주변에서 말한 거 효과가 없었다. 그냥 하룻밤 자고 났더니 통증이 가시더라. 근데 그 하룻밤 자는 동안 그 통증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민들도 굉장히 무서워요. 한번 쏘인 사람은 어민들이 어떤 거 바다에서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 없는데 이 물고기는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찔리는 경우가 쏘이는 경우가 어느 경우에 쏘이냐면 잡어 타라이다 이렇게 팔때 장갑을 꼈더니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물고기 팔때 뒤적거리다가 그 타라이 놓고 파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찔리더라고요. 그 찔리면 장사하고 보고 필요 없습니다. 그 하루 동안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치료 방법을 모르고 있다가 한 8년 전에 어디 의성당이라는 출판사에서 중국의 본초 강목에 약용으로 쓰이는 물고기 한 100종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달라. 한문으로 된걸 누가 한문학자가 해석을 했더라고요. 해석을 했더라도 어류학자가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한 걸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한의대, 경희대, 원광대, 한의대에서 이렇게 교재, 약용 물고기 합해가지고 약용 어류학 교재로 이렇게 쓰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덕분에 그 해석을 저도 그 자료를 정리하면서 봤더니 알코올 종류가 있어요. 알코올 약국에서 이런 에탄올, 메탄올 아닌데 그와 비슷한 알코올 종류가 그 화학식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 여기 있네 아래 정리를 해놨네요. 참고적으로 적어 놓으세요. 에메티놀, 에탄올, 에메티놀, 에탄올하고 좀 다르고 에메티놀로 주사. 그것도 반드시 이것은 중국 본초강목 내용이고 본초강목을 해서 한 중국 학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 주사 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죠. 책에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거 하면은 바로 해독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개불락. 좀 보면은 노란색도 나오고 조피불락과는 그 무늬가 다르잖아요. 많이 나와 여기서 그 태안에서 많이 나오고 시흥 앞바다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종입니다. 낚시하면 조피불락보다 이 개불락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앞바다에서 이 시흥 앞바다에서 개불락이고요. 여기는 이제 노란빛이 점점점 튀는데 녹색빛을 이렇게 튀는 것도 있어요. 색깔이 좀 다양해요. 이 개불락이 종류가. 이게 이제 조피불락이죠. 조피불락. 이 조피불락의 특징은 이쪽 아래 여기 위턱이죠. 이게 어쨌든 그 볼락 종류 중에서 조피불락이 제일 맛있으니까 맛있는 조피불락을 고르려면 이게 우럭이라고 하는 종인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그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물고기의 표준말은 하나씩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두 개를 인정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조피불락과 우럭 같은 어종인데 우럭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우럭도 표준말 원래는 조피불락이 표준말인데 둘다 표준말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광어 원래 표준말은 넙치예요. 넙치인데 광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광어는 원래 방언 사투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넙치와 광어를 둘다 표준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피불락은 우럭이 되겠습니다. 이 우럭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여기 위턱이 눈 아래로 이세 개, 뼈가 가시점 하나, 둘, 세 개. 이게 좀 새끼라 잘안 보이는데 위턱을 덮고 있습니다. 위 하나, 둘, 셋, 이 부분이. 뼈가 이렇게 길게 나와가지고 가시점 하나, 둘, 셋. 위턱을 덮습니다. 그게 조피불락입니다. 다른 볼락 종류는 이 뼈가 뭐한 개만 있든지 없든지. 조피불락은 위턱의 위쪽 눈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이게 뼈가 세 개가 이렇게 덮고 있다.
그러면 그럼 우럭이 되겠습니다. 가장 양식의 대표적인 넙치와 조피불락, 다시 말해서 광어와 우럭, 양식의 가장 두 종만 꼽아라오면은 두 종을 낼 수가 있죠. 그 양식으로. 자, 양식 그 다음에는 이제 참돔, 우리가 돔이라고 하는 참돔. 예, 다 양식과 그 자연산은 좀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죠. 넙치는 어떻게 구분해요? 자연산과 그 흰 배 쪽에 흑갈색 무늬가 있잖아요. 룩더룩 군복 무늬. 예, 양식은 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식은 그럼 그 자연산은 배가 하얀데 예, 양식은 얼룩덜룩에 나타납니다. 예, 우럭도 색깔이 조금 자연산이 훨씬 더 뭐랄까 좀 투명하다고 설명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어둡죠 이게 그 양식은 양식에 비해서 좀 더 밝다고 할까요? 다음에 참돔, 참돔도 코발트빛 아주 자연산은 반짝반짝하는데 양식은 좀 어두워요. 어둡고 콧구멍이 하나예요. 그 양식은 자연산은 콧구멍이 두 개입니다. 콧구멍 두 개가 길게 이어져가지고 하나로 되어 있어요. 양식은. 그래서 참돔을 여러분들이 자연산 양식 이렇게 구울 때는 이렇게 콧구멍을 보면 색깔로도 구분이 안 될 때는 두 개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으면 자연산이고 두 개가 길게 연결돼가지고 하나로 되어 있으면 양식입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 문헌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성대가 되겠습니다. 성대. 앞쪽에 가슴 지나니까 분리돼가지고 손가락처럼 이걸 기어다니면서 모래속이나 바닥에 있는 그 먹이를 감지를 해가지고 먹이를 느끼는 감지해서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 먹이를 느끼는 감각기관이 이 발끝에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또 이걸 장대라고 하는데 장대라고 하지 마시고 양태. 예, 맛있는 고기죠. 예, 가시가 강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장대라고 하지 말고 양태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양태. 예, 서해안에서 많이 나오고 뭐 가시가 많지만 이쪽 고기가 많은 부분도 상당히 그 담백하고 맛있는 어종이 되겠습니다. 말려서 배 갈려가지고 말려서도 팔죠. 예, 예. 조림도 해먹고 무 넣고. 예. 자, 쥐노래미와 이게 노래미죠. 노래미, 쥐노래미 두 종의 놀래미라고 하는데 다 통틀어가지고 이제 서해안에서는 놀래미라고 하는데 종류가 다릅니다. 이 노래미와 쥐노래미, 노래미가 좀 안쪽 약간 얕은 바다, 그러니까 해조류 미역이나 이런 해조류가 있는 곳에 살고. 이 쥐노래미도 해조류가 있는 곳에 살지만 조금 이 노래미에 비해서는 깊은 곳에 살고 더 커요. 식용으로 좀 가치가 있는 것은 쥐노래미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어민들이 좀 많이 식용으로 잡고 오는 것은 노래미. 왜 그러냐? 이것은 바위나 연안 가까운 쪽 해조류 속에 있고 이것은 좀 깊은 쪽이기 때문에 어망에 이 쥐노래미가 더 많이 잡혀요. 예. 그리고 꼬리쥐노래미가 조금 약간 예, 약간 둥글고 이것은 좀 반듯하고 예, 색깔도 이게 좀 진해요. 노래미는 양식을 안 쳐. 왜 그러냐면은 그 양식을 하면은 빨리 성장을 해야지 빨리. 1년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이걸 3년 키워가지고 파는 가격보다 사료값이 더 많다. 그럼 양식의 가치가 없거든요. 예, 이것은 다 자라도 큰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넙치 같은 경우는 1년만 자라도 3, 40cm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팔 수가 있고 먹은 사료 양보다 훨씬 고기 양이 많기 때문에 아까 그 우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목적이 있고 해야 되는데 뭐 1년 먹어도 조금밖에 안 자라고 먹이 양이 그 먹이 사료값이 더 많다 그러면 양식을 못 하겠죠. 예. 자, 그 쥐노래미와 노래미를 구분 가장 간단한 것은 노래미는 옆줄이 하나밖에 없어요. 옆줄이 쥐노래미는 옆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근데 아래에 있는 것은 이렇게 짧게 끝나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딱 옆줄이 두 개가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이것은 쥐노래미죠. 두 개 이상이니까. 그 노래미는 옆줄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걸로 금방 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쥐노래미가 좀 둥글고 이건 절단형이고. 지포라기보다는 좀 말려서 하는데 거의 안 만들죠. 이거는 노래미로는요. 예, 이거 새끼를
새끼를 말려가지고 이렇게 작은 거를 이렇게 뭐 고추장을 찍어 먹는다거나 이거 쥐포하고는 다르고요. 예. 쥐치나 말쥐치. 예. 다른 종이죠. 아마 뒤쪽에 나올 거예요. 그거는. 예. 이건 새끼를 전체를 말려가지고 좀 구워서 먹는다거나 그렇게는 하죠. 그리고 뒤는 안 나오니까 명태. 명태 새끼가 노가리거든요. 예. 그건 아시죠. 예. 노가리. 그냥 생걸로 잡은 걸로 생태, 얼리면 동태, 겨울에 얼렸다 녹였다 해가지고 예, 말 맛있게 만든 걸 황태, 그 덕장에 해가지고 그 명태 관련된 그 이름이 10가지 이상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먹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말리는 방법,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명태 관련된 예, 이름이 10가지 그만큼 우리 가까이 식용으로 이용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기서 왜 그 말을 설명하냐면 그 노가리를 이 노래미 새끼를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가리는 명태 새끼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아까 수기미역은 달라요. 그건 여기에 가시가 있는데 이건 가시가 없고 삼색이 이거는 예, 삼식이라고 이제 삼식이 이렇게 보면은 그 수기미역고 범 그 착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무서운 물고기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무서운 물고기 아니에요. 그냥 근데 부안에 가니까 이것도 회로도 먹더라고요. 회로도. 그래서 아, 이 삼식에도 회로 먹어요 그랬더니 물고기 중에서 회로 못 먹는 물고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 횟집 사장님이. 그러니까 물고기는 뭐 다 회로 이렇게 뭐 상어도 다 먹으니까 회로 모든 어류는 뭐 회로 다 먹을 수 있다. 그 꼼치 물메기도 회로 다 먹더라고요. 물메기도. 물메기는 유일하게 숟가락을 사용해야만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예. 젓가락 없이도 젓가락 없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물메기인데 그것조차도 네, 살이 흐물흐물하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회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물고기는 회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꼼치는 제가 설명을 했고요. 네, 물메기가 아니고 꼼치다. 서해안에서 물메기탕은 바로 이 꼼치로 만든다. 많죠 이렇게 꼼치. 분홍 꼼치, 보라 물메기, 노랑 물메기, 아가씨 물메기. 이게 물메기예요 물메기. 네, 아가씨 물메기. 이렇게 물메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노랑 물메기는 이게 어미가 한 12, 3cm, 한 뼘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아요. 예, 제가 그 아까 새만금 연구를 쭉 했다고 그랬잖아요. 새만금 연구를 하면서 방조제가 막히면 이제 어류상이 변하기 때문에 예, 저인망으로 조사를 하는데 12월 달에 잡히면 꼼치는 몇 cm가 돼야 돼요. 새끼 날 때니까 다 아무리 작아도 40cm가 넘어야 되거든요. 50cm 굉장히 커야 되는데 이 작은 것들이 잡혀요. 그래서 12월 달인데 이게 난 이제 한 달 만에 아 이렇게 10cm 이상 이렇게 크는가 이게 한 그래도 한 4월이나 돼야 이렇게 클 텐데 9월 되면 한 30cm 이상 크거든요. 1년 만에 이렇게 산란을 하게 되니까 바로 그렇게 크니까 엄치가 근데 12월 달에 제가 조사를 하면서 저인망으로 잡았는데 12cm밖에 안 되는데 알이 있는 거예요. 알이. 그럼 꼼치가 아니죠. 꼼치는 30, 40cm 돼야 알이 나는데. 그러니까 다른 종이죠. 이게. 다른 종. 그래서 이걸 한 30마리를 잡아다 놓고 보니까 배가 이것은 배가 부르고 얘 등지너미가 크고 검은 것은 배가 안 불러요. 그래서 다 배를 갈라봤더니 등지너미가 검은 것은 알이 없고 등지너미가 이렇게 검지 않고 등지너미가 작은 것은 알이 있고 그럼 뭔 소리예요 이게. 이것이 암컷이고 수컷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세계적인 학자가 그 일본 홋카이도 북해도 대학에 있어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였더니 세계적으로 이것은 학명으로 리파리스 체프엔시스, 리파리스 초아니스 다른 종으로 됐어요. 다른 종. 그래서 1934년도에 아까 말했죠. 우리나라의 어류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연구는 학자들 힘들다. 근데 일본 가면 도서관에 다 있으니까 봤더니 1934년도에 중국의 우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양반의 증손자가 지금도 어류학자지만은 증손자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어류학자 되지만은 34년도에 우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걸 체프엔시스 이걸 초아누스 두 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의 학자와 같이 연구해서 이것을 한 종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서 세계적으로 그 잘못된 것을 제가 98년도에 정정을 했습니다. 리파리스. 그래서 이렇게 정정을 할 때는 이것이 암컷이 수컷이기 때문에 수컷의 이름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리파리스 체프엔시스 수컷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나라 이름은 노랑불메기. 예, 노랑불메기여가지고 그래서 이 암컷의 이름에 붙여졌던 리파리스 초아누스라는 것은 없어져 버린 거죠. 예, 한 종을 갖다 두 종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제가 그때가 98년도 예, 이렇게 일본 학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중국의 예, 우라는 학자가 한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꼼치와 물메기의 구분. 꼼치는 가슴 지느러미 안쪽이 이렇게 둥그런데 물메기는 이렇게 파져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메기는 30cm 이상 큰 것은 물메기가 아닙니다. 물메기는 30cm 이상 크지를 않습니다. 소형 어종입니다. 자, 농어 뭐 서해안에 많은 어종이 되겠고 지금은 요 등 쪽에 점이 있는 점농어 두 종으로 구분이 돼서 다른 종으로 이렇게 구별하겠습니다. 점농어 상당히 애매해요. 이거는 지금 점이 뚜렷한데 점이 두세 개 조금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점농어로 이렇게 두 종을 구분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유전적으로도 그 위에 그 검토하고 많은 연구를 했는데 점이 조금만 있어도 그것은 농어하고는 유전적으로도 다르다. 그래서 다른 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점농어, 농어 두 종으로. 보리멸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잡히는 낚시로 이렇게 쉽게 잡히는 보리멸 맛있는 어종이죠. 이것도 보리멸과 청보리멸 두 종이 있는데 이쪽에 이 등과 측선 사이의 비늘수가 보리멸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뭐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아 이게 보리멸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방어가 되겠습니다. 방어. 제주도 연안이나 남해 연안까지 이렇게 서식했는데 지금은 시흥까지도 올라옵니다. 이 방어가 물이 따뜻해져가지고 서해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남해안, 제주도나 남해안만 있었는데 한 10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서해안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어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어가 있고 부시리가 있어요. 부시리. 예, 방어가 있고 부시리가 있는데 맛은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종을 구분한다면 방어는 여기 턱 각이 완전히 각이 져 있고 부시리는 좀 덜 져 있고 이것도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가슴 지느러미하고 배 지느러미 크기가 방어는 같아요. 다음에 네, 여기 보죠. 부시리는 여기가 둥글죠. 턱 여기 각이 여기 화살표 끝 보세요. 여기는 각이 딱 져 있죠. 방어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화살표 있는 부분 그 각이 여기는 각이 되어 있고 여기는 둥그입니다. 방어와 부시리의 차이점입니다. 여기가 부시리가 되겠고 뒤가 방어가 되겠습니다. 그 부시리는 이 배 지느러미가 이 가슴 지느러미보다 커요. 방어는 가슴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크기가 같아요. 맛은 다 똑같고 부시리 방어 다 서해안까지 올라오는 종이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시리와 방어를 구분하고 싶다 하면은 이걸로 이렇게 턱 각도와 가슴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크기 예, 방어라고 모르니까 그러는데 종이 다른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예, 옛날에 동해안에 안 나왔던 종인데 서해안에 나온 것처럼 동해안도 이게 이제 최근에 다 올라와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크기로 구분해도 되고 일반인들은 구분을 잘 못 하고 제주도 분들은 그걸 뭐 부실이라 않고 다른 말로 오는데 그분들은 다 종을 구분해요. 제주도에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종이기 때문에 세 달에. 이것도 소래포에서 어시장에서 확보한 거고 군평선이 한 3, 40년 전에 서해안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거의 보기가 힘들더라. 이게 맛있는 고기였거든요. 이렇게 찜으로 먹으면 구워가지고 군풍선이라고든가 이렇게 조금 방언을 하는데 군평선이라는 남해안에서는 지금도 뭐 나오고 있지만 서해안에서는 아주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군평선이라는 물고기 동갈돛돔 시흥 앞바다에서 많이 나오는 종이고요. 아주 크고 맛있는 고기입니다. 얼음돔 여기에 검은 점들이 있죠. 그 동갈돛돔하고 무늬는 비슷하지만 검은 점들이 있어서 다르고 동갈돛돔보다 더 큽니다. 큰 어종입니다. 얼음돔 감성돔 감생이라고죠. 감생이 이 감성돔이 성전환을 합니다. 성전환 태어날 때는 다 수컷이에요. 수컷 태어날 수컷이다가 한 1년 지나서 한 5cm, 10cm 되면 몸 하나에 난소도 생기고 정소도 생기고 그러니까 알을 낳는 기관과 정자를 만든 기관이 같이 생겨버려요. 그러다가 쭉 자라다가 한 4년, 3년 이렇게 지나면 암컷
암컷이 강해져 가지고 5년 이상 더 자라면은 완전히 암컷 10마리 중 9마리 이상이 암컷으로만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하등한 동물일수록 이렇게 성전환 암컷과 수컷이 한 몸에 같이 난다거나 하등한 동물 이게 그 척추동물 척추를 가진 동물 중에선 여러분들 안 쉬고 그냥 해도 되겠어요? 좀 잠시 저기만 잠깐 나갔다 오셔서 듣고 제가 해서 한 4시쯤 전후해서 끝낼 거니까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환하는 물고기로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성전환을 하는 목적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종족 모든 생물은 생활 새끼 그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생육하고 번식하라고 그랬지만은 무조건 생육하고 번식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비 우리가 둘만 가르치려고도 어딥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님이 딸 둘 낳으니까 셋째는 내가 교육비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 더 낳으라 하는데 아버님이 계속 젊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만 낳고 딸 둘 낳고 저도 끝났지만은 교육비가 뭐 한 명에 5억, 6억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그 지능이 있으니까 다 계산을 해서 자기 살 길 따져가지고 적정 뭐 3명, 4명 아니면 2명 그것도 아니면 이제 1명 이렇게 낳지만은 그 우리가 지능, 사람같이 지능이 없고 일반 동물들은 모든 생활 패턴이 종족 보존에 맞춰져 있습니다. 진드기 있죠. 진드기 종류. 자기를 먹는 곤충이 날아오면 줄나무나 그 나무에서 우슬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살아남아서 자기 종족을 번식해야 되니까. 사마귀 있죠. 사마귀. 사마귀가 짝짓기 하는데 보통 2주 이상 15일 걸리죠. 그럼 암컷이 짝짓길 때 먹이를 어떻게 해요? 수컷을 머리부터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종족 번식을 위해서 수컷이 암컷의 먹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생활을 사나 생활 패턴이 다 종족 보존에 이렇게 맞춰져 있다. 하등한 동물일수록 이런 암컷 수컷이 같이 나타난다거나 고등한 동물일수록 암수가 확실히 구분이 되죠. 가장 고등한 동물이 뭡니까?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그런 현상이 있죠. 나타나죠. 여러분들 그 하암무게 태어날 때는 분명히 남자였어요. 남자인데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여성의 특징이 가슴도 나고 여성의 특징이 나타나니까 여자처럼 생활하는데 20살 되니까 군대에서 영장이 나온 거야. 이미 이제 여자처럼 생활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다 그 법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본인이 원하면 여성으로 아니면 남성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든지 해서 그 한쪽을 택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중성에서 여성으로 만드는 것보다 남성으로 만들기가 더 힘들다는 말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감성돔이 성전환하는 것은 종족 번식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딴 어종도 어류 중에 암수 이렇게 성전환하는 물고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참돔 보면은 조금 어둡죠 색깔이. 여기서 딱 봐도 이건 자연산이거든요. 자연산이라 그 양식. 양식은 콧구멍이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잘 안 나타나는데 자연산은 더 훨씬 광택이 코발트색으로 반짝반짝합니다. 이게 참돔이죠. 그래서 횟집에서 우리가 돔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돔이 나오는 집도 있고 이 참돔을 돔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먹어보면 참돔이 조금 맛이 있지 않은가 감성돔보다 거의 구분 못하는데 거의 뭐 맛은 비슷하고 다 맛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그 갑자기 일본말로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겨드랑이 살 이 부분이 계속 운동을 하니까 쫄깃쫄깃도 맛이 좀 회 한 사람 주면 옆에다 조금 이렇게 잘라가 주는 부분 있잖아요 이 겨드랑이 살 그걸 일본말로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게 운동을 많이 해서 그 살이 쫄깃쫄깃해서 이렇게 맛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기 중에서 아구 가장 맛있는 부분이 아귀 어디예요? 식당에 가면 막 그 아귀탕 껍질이 아니라 여러분들 위 쫄깃쫄깃해가지고 위 이렇게 조금 아귀 그 찜하면 그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 다음에 민어는 어디까요? 민어. 민어는 불에요, 불에. 예. 불에서 소리나 불에가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비료가 하얘가지고 두꺼워요. 먹으면 굉장히 그 담배고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어 요리에서 가장 비싸고 단골들한테 이렇게 놔뒀다가 그냥 뜨내기 손님들은 그냥 안 주고 그냥 민어 회만 주고 놔뒀다가 안 찾으면 주는데 그 아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식당에 가가지고 나를 정말 고객으로 대접하는가 단골로 대접하는가 안는가 이렇게 하려면 민어 시켜가지고 불에를 안 주면
그냥 그런 손님으로 대접하는 거고, 예? 데쳐서, 예, 살짝 데쳐서 먹고, 생으로도 먹고, 또 이제 그 아귀 찜을 먹는데 위 하나도 없이 준다. 그러면 그건 감춰놨다가 고개, 그 자기, 아, 그 단골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저기를 해봐요. 그 자주 가는 식당 있으면 아귀 찜을 먹든지 민어회를 먹든지 해가지고, 부레가 안 나오고, 아귀 위가 안 나오면, 예, 그 달라고 해서 찾아 먹여야죠. 하면 다 나오는 건데. 이 참돔은 감성돔과 거의 이 맛이 이렇게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런 회는 이 겨드랑이 부분 이쪽이, 예, 아래쪽 이 부분이 이렇게 맛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이게 북돔, 참돔과 비슷한데 북돔. 이게 양식산이라 그러지 그 자연산도 거의 이것처럼 이렇게 환한 그 코발트빛을 띠거든요. 자연산은. 그래서 참 북돔과 참돔은 구분하는 방법이, 예, 여기 있죠. 꼬리 가장자리가 참돔은 이 끝부분이 새까만합니다. 까맣습니다. 북돔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참돔이 북돔보다 좀 맛이 있어요. 맛이 있고 좀 크고. 뭐 참돔이 없을 땐 북돔 가지고 회도 또 이렇게 넣어먹기도 하지만은 더 맛있는 물고기에다 비슷한 두 종이 있습니다. 청돔. 제가 이것은 부안 위도에서 한 마리 이렇게 잡았는데 남쪽에서 나오는 어종인데 한 12, 3년 전에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서해안에서 출현하는 어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게 보구치, 민어과, 참조기, 뭐 수조기 그런 종류인데 보구치는 아가미 뚜껑에 검은 점이 있죠. 방언으로 흰조기라고도 하고 백조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투리니까 보구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민태와 보구치의 구분. 이것은 뭐 그냥 넘어가도 되고 이렇게 그 참조기과는 비슷한 어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구치와 민태 비슷한데 검은 점이 없습니다. 민태는. 자, 황강다리. 이것도 그 조기 참조기 그 민어과에 포함되는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작아가지고 조기나 보구치보다 작죠. 그래서 이제 구이로도 좀 큰 건 쓰기는 쓰는데 아주 작기 때문에 거의 구이로 안 쓰고 황색이라고 해가지고 젓갈로, 예, 황색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황강다리다. 아, 이 꼬리 부분이 검은데 검은치 않고 나강다리, 민강다리, 이 황강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세 종류가 있어요. 여기 머리에 보면은 딱딱한 그 왕관 같은 뼈가 있는데 그 뼈의 모양에 따라서 나강다리, 민강다리 이렇게 종류들이 또 나눠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강다리 종류다 그렇게 하는데, 예, 강다리 종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젓갈로 이렇게 많이 쓰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수조기는 이렇게 검은 줄무늬가 있죠. 근데 이 검은 줄무늬가 여기는 불규칙이고 여기는 규칙적으로 돼 있죠. 근데 이 검은 줄무늬가 이 옆줄 위쪽까지 규칙적으로 쭉쭉 이어지는 거 있어요. 그거는 동갈민어라고요. 동갈민어. 다 민어과 어류인데, 예, 여기 옆줄 아래서만 이렇게 줄무늬로 형성된 것은 수조기. 위줄까지 줄로 쭉쭉 이어지는 것은 동갈민어. 자, 이게 참조기가 되겠습니다. 참조기. 참조기가 되고, 자, 이건 좀 알아도 이게 참조기고요. 자, 붓의 참조기예요. 한 30년 전 우리가 백화점 한 그 긴 굴비죠. 굴비. 참조기 말린 것이 굴비잖아요. 잘 보면 민감한 사람들은 한 20마리 중에서 한두 마리가 좀 이상해. 그러면 그건 참조기가 아니고 부세죠. 그 한 마리에 그 줄 하나에 30만 원 비싸잖아요. 백화점에서 큰 거는. 그 부세는 참조기의 굴비의 절반 가격인데 그 많은 양을 두 개씩만 이렇게 가르켜도 그 챙기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속여서 파는 게 많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어류학도 배우고 또 많이 이런 TV나 이런 데 지식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다 알죠.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없는데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예, 그러죠. 근데 우리가 좀 한 5, 6만 원은 몰라도 한 30만 원, 10마리 큰 것들은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은 봐야죠. 우리가. 맛이 틀리니까 가격이 전혀 다른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여기 제일 앞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뭐 눈 지름보다 크냐 작냐. 우리가 학술이 막 그 캘리퍼스로 0.1mm까지 되는 캘리퍼스 다 재는데 시장 가서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면 부서 참조기 금방 알아봐요. 아줌마는. 그래서
아줌마 이거 전람 우리는 잣대 가지고 다막그 0.1mm 차 가지고 재서 오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때 그냥 알아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아줌마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예. 그런데 제 투감에 지난번에 한국의 바닷물고기라는 책을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또 그러는데 그 일본의 학자를 데리고 내가 그 투감을 줬더니 둘다다 참죽이다 이거요. 그 하나 부색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분은 그 참죽의 종류만 가지고 일본 어류학자들이 수백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류학자들이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망두거 둬야지, 상어 둬야지, 민어 모든 물고기 또 담수어 둬야지. 근데 일본은 어류학자 수백 명이라 한 분류군 하나. 조기 종류, 망두거 종류. 망두거는 일본 그 천왕 히로히토 아들 지금 현재 천왕이 망두거 어류학자거든요. 다그 분야만 하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버려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마루이 여기가 마루이 둥글다. 얘가 둥글. 여기가 조금 뾰족 잘 봐보세요 주둥이. 여기가 좀 앞쪽으로 이게 조금 뾰족하다고 봐야 돼요. 여기는 급격히 둥글어요. 그걸로 그러니까 아줌마도 느낌으로 그냥 안다는 게그 부분인 거죠. 그 부분. 예? 예. 색깔이 타는데 거의 이제 이거 일주일 지나면 색깔이 다 똑같아 버리죠. 예, 처음에 잡아가지고 하루 동안 약간 황금빛이 좀 나는데. 그렇게도 이제 속에서도 팔고, 예. 속에서 팔고 요즘은 그 조기에다가 납 집어넣고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 별, 예? 그납 집어넣어가지고 막그 무게로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산 물고기가 한국산 물고기가 다른 게 아니죠. 봐봐요. 그 황해안에 같은 바다에 사는데 똑같지. 같은데, 예. 그 유통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맛이 그 중국에서 잡아서 들어오는 그 기간인 거예요, 기간. 그 보존 방법. 그런 것 때문에 맛이 달라지는 거지. 중국에 사는 물고기, 군산 앞바다 살던 것이 헤엄쳐가지고 청도로 칭따오로 건너가면 그 물고기, 그 물고기죠. 근데 군산 앞에서 잡아서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과 칭따오에서 잡아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며칠 걸려서 온 것과 맛이 변질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맛이 없어지는 거고, 농수산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속여서 파는 거. 그 가짜 만드는 거는 뺨치잖아요. 그 양반들 부러받고 박스로 소고기도 만들고, 계란도 만드는데 계란이 진짜보다 더 맛있고 그냥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그 몸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계란은. 예. 정말 그 속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신뢰의 문제, 그 고기가 달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유통기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어쨌든 간에 부세와 참조기는 이 주둥이 끝이 모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돌돔. 횟집에서 조차 줄돔이라고 했는데 줄돔이 아니고 이건 돌돔입니다. 돌돔. 등가시치. 예, 이런 것이 등가시치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외두라치. 이것도 그 시흥 앞바다에서 그 많이 나옵니다. 30m 조금 깊은 바다에서. 흰배두라치. 이게 어민데, 이게 연안, 서해안에 아주 많은 양이 살고 있어요. 그 고대고리를 끌으면 뭐 수천만 마리, 아니 수천 마리씩 나올 정도 아주 많이. 알을 낳고 이 알을, 새끼들을 다른 물고기들이 먹어가지고 그 물고기의 먹이로서 먹이자원을 이 배두라치 자체를 사람이 먹는 건 아닙니다. 이 새끼나 알들을 다른 물고기들 먹어서 다른 물고기의 먹이자원으로 중요한 거다. 근데 새만금 생기면서 이 흰배두라치들이 안쪽에서 없어졌는데 어청도 저 바깥쪽으로 밀려나가 가지고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로 알아두면 되냐면 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치. 이거 새끼 얼마나 많이 잡혀요? 잡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반찬으로 하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잡히니까 알을 낳아가지고 자라는 동안 다른 그 서해안 다른 어류의 먹이로 쓰이고 또 자라다가 잡혀가지고 사람의 반찬으로도 쓰이고 이게 흰 배두라치입니다. 새끼가 실치고 겨울철에 알을 낳으면 3월 4월 달한 5cm 성냥골 정도 크기를 해가지고 작은 그 그물에 잡혀서 말려서 실치로 이렇게 이용되는 물고기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어종의 주요 먹이 자원이다. 자, 얼룩통구멍. 이 머리 입이 위쪽에 있어요. 바닥에 모래에 몸을 묶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있다가 먹이가 다가오면서 딱 예, 잡아먹습니다. 얼룩통구멍, 민통구멍 똑같죠? 예. 요 가시.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냥 다 통구멍 종류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짱뚱어. 이게 80년대까지 충청남도까지 있었고요. 이 시흥 앞바다에서도 70~80년대 있었습니다. 다 사라졌고 새만금 개발 기점으로 해서 전라북도 연안에서 다 사라졌고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벌교
순천만에 아주 많이 있는데 봐봐요. 그 한 3, 40년 사이에 충청남도 전라북도 다 사라졌으면 이거 오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없어집니다. 이건 짱뚱어 탕으로 그 잘 알려졌잖아요. 건강식품으로. 예. 예. 근데 저는 먹어봐도 힘이 더 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추어탕 같더라고요, 맛이. 예, 추어탕. 예. 그리고 또 제 아내랑 같이 먹으려면 이 몸뚱아리가 나타나면 못 먹어요. 추어탕도 미꾸라지 형태가 있으면. 근데 지금은 다 갈아버리잖아요. 갈아버리니까 먹지만 30년 전에 추어탕 그 미꾸라지 한 두어 번 잘라가지고 그대로 미꾸라지 형태가 나타나면 여자들은 그 못 먹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다 갈아서 고기 형태가 안 나타나니까 뭐 다 먹죠. 예. 사실 미꾸라지가 영양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돈 뻘에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소 지나가면 쟁기를 쭉 하잖아요. 그건 밖에서 들고 뒤따라가면서 그 막 잘린 거 주워 담아다가 그때는 막 뭐라 할까 닭 주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안 먹고. 근데 지금 그 좋은 걸 지금 생각하면 사실 그게 영양분이 많은 거고 이것도 뻘에서 먹이를 취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랄까 양 몸에 좋다고 영양분이 많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뻘에서 좋은 그 성분들이 많거든요. 미꾸라지도 마찬가지죠. 논흙. 그래서 미꾸라지가 없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 농약이죠, 농약. 미꾸라지 없어지고 또 대표적인 거 농약 때문에 없어진 게 참개. 논두렁에 구멍에다 손 넣으면 참개 이렇게 잡아가지고 풀로 엮어가지고 막 한 20마리씩 우리 아버님들 옛날에 논 가질 때 들고 오면 그걸로 간장 장 담아가지고 겨울철에 뭐 그랬잖아요. 지금 뭐 논에서는 한 마리도 없죠. 관계 기관에서 그 부화시켜 치열하게 가지고 한 1cm 작은 것들 그 청양이나 금강 상류에다 뿌리면 그것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알 낳고 그래서 지금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데 자연산 농약 때문에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관계 기관에서 새만금 아니 그 금강 서천군과 군산시에 지금 굉장히 그 지자체 그 갈등이 있습니다. 그 군산에서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때문에 그 하구도 걸려가지고 용수를 쓰는데 그 서천군에서는 그 용수보다는 자연 그 옛날로 그게 돌아가서 그 자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구둑을 터라. 하구둑을 틀면은 참개가 다시 복원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서천군에 가서 하구둑을 터도 일부 물고기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효과는 있지만 하구둑 위에 이미 그 새만금 군장 공업 그 단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이미 다 생태가 파괴됐고 하구둑을 튼다고 하더라도 참개 없어진 원인은 하구둑이 아니고 농약이기 때문에 참개가 복원되진 않는다. 우여, 웅어, 자원 일부지 복원되진 않는다. 그래서 전면 개방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제가 전라북도 사람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난 충남, 이 서천에서 나왔기 때문에 양쪽 공평은 입장에서 내가 말을 하는데 전면 개방은 지금 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그 양쪽 시장 군수님들이 잘 이렇게 협조하는 단계로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뚝을 막으면 생태적으로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얻는 것은 분명히 있죠. 막으면 이 새만금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시화호가 있었고 그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을 하겠지만은 그 작년에는 여러분들 그 환경하는 분들이 한 두 분 이렇게 강의를 들어서 그 부분에 조금 제가 그 설명 시간을 많이 화를 했습니다만은 뚝을 막으면 생물학적으로는 무조건 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거 토목 뭐 다른 쪽으로는 조금 득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새만금도 다시 터야 된다. 그 환경단체는 막 그 퍼포먼스로 오고 뭐 꽃게이로 막 새만금에서 파고 그러는데 그분들 마음은 이해가 되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노력도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최소화시키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담수로 하지 말고 해수로 그냥 놓고 이제 개발하는 방법이라거나 제가 누릴 수 있는 거 저도 전기도 쓰고 다 이렇게 쓰면서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새만금으로 해가지고 저도 편리하니까 그 김제나 부안 갈 때 옛날 이렇게 돌아가던 거 가면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편리 누른 거 다 누려가면서 야 뭐 그거 잘못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그건 마이너스예요.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따져서 어느 것이 득실이냐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시화호를 거울 삼아서 잘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을 좀 하는데 예. 어쨌든 간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짱뚱어도 지금
환경 오염으로 해서 사라지고 있고 환경 지표종이다. 환경이 변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짱뚱어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짱뚱어 비슷한 망둥어인데 살아남는 게 있어요.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말뚝망둥어라고 있어요. 말뚝망둥어는 짱뚱어하고 비슷한 물고기인데 작아요. 식용으로 거의 안 쓰죠. 예, 훨씬 작고 식용으로 쓰이지 않고. 그래서 연안을 개발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짱뚱어다. 지금 이제 벌교나 이쪽에 많이 남아있는데 순천만은 환경 보존을 지금 잘하고 있어서 뭐 그 짱뚱어가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갈대에서 보면은 짱뚱어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그 지자체에서 잘한 것 같아요. 순천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는. 순천만도 이렇게 잘하지만 여기, 여기 시흥시도 이렇게 시민들 모아놓고 이런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제가 군산시에다도 관계자한테 말을 했는데 그 시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뭐랄까 밀접하더라고요. 그 단절이 안 돼 있고 꼭 자기네 어떤 그 생활터처럼 그 시민들이 이렇게 시청 드나드는 것이 그 시장님 조남은 부르는데 굉장히 그 이런 부분 잘한 것 같아요. 시민 소통실 이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여기밖에 없잖아요. 시에 예.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시흥시로 다 돌아오거든요. 그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자기가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거든. 다 시흥시에 쌓이는 그 부가 돼버리거든. 너무나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망둥어 풀망두 낚시질하는 풀망두고 문절이라는 것도 비슷하죠. 이건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좀 주지하고 가죠. 이게 풀망두기고 아래가 위에가 문절망두 똑같잖아요. 문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구분하면 되냐면 여기가 줄무늬 여기 꼬리지는 보세요. 여기가 파도 줄무늬가 있죠. 여기 검게 줄무늬 보여요. 이게 문절망둥이고 풀망둥이 줄무늬가 없어요. 딱 봐가지고 다른 종입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문절이 전라남도 가면 문절이 거든 여수 지방에 가면 이게 문절망둥이고 이것은 풀망둥입니다. 문절망둥은 풀망둥에 비해서 조금 작아요. 크기도 예, 맛있어요. 그러니까 풀망둑, 문절망둑, 짱뚱어, 망둥어 중에서 먹는 종이 몇 종 안 돼. 우리나라 아까 70종이 있다 했는데 예,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서해안에 이렇게 사는 물고기들 설명하는 것이고 납작돔, 창꼬치 이건 조금 깊은 쪽에 예, 그런 식으로 말하죠. 갈치는 맛 알죠? 예. 병어. 자, 여러분들이 덕자라고 하는 거 있죠. 병어고 덕대어고. 이것도 좀 구분을 하죠. 덕대가 더 커요. 덕대가 병어보다 이거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여기가 옆줄이 있는데 이 꼬불꼬불해가지고 파도처럼 이렇게 줄무늬들이 있어요. 덕대는 이 앞에서 끝나버리는데 병어는 여기 뒤쪽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요. 이게 줄무늬 이 부분 알고도 이게 구분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 시장에서 파는 어민들이 그 아주머니들 더 잘 알아요. 그분 나는 보면 한참 봐야 되는데 난 어려워. 30년 했어도 한 장 봐야 되는데 그분들은 금방 하거든요. 그런데 예. 병어하고 덕대가 같이 놓고 보면 덕대가 좀 두툼해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덕대가 더 병어보다 크거든요. 맛은 다 맛있어요. 맛은. 예. 그래서 병어와 덕대는 다른 종이고 덕대를 덕자라고 이렇게 방언으로도 예, 쓰고 이 줄무늬가 뒤쪽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병어는 덕대에 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서해안에서 두 종 다 나옵니다. 넙치 이렇게 배지느러미를 아래로 놨을 때 그 눈, 입이 좌측으로 가면 넙치, 우측으로 가면 도다리, 좌광우도라고죠. 예, 넙치, 별넙치 좀 둥그스러워 보고 넙치에 비해서 더 이게 높죠. 별넙치 이게 이제 우측으로 가잖아요. 아까 그 돌가자미 등 쪽에 이렇게 새끼처럼 사내끼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거 돌가자미 이것이 개발 후에 많이 사라진 어종이 되겠습니다. 돌가자미, 문치가자미. 시흥 앞바다, 군산 앞바다, 서해안에서 가장 많이 나온 종이 바로 이 문치 가자미가 되겠습니다. 도다리, 도다리라고 하는데 도다리는 푸가 나죠? 이렇게 점점점점 이런 무늬가 있잖아요. 이게 도다리입니다. 도다리고 이 높이가 높아 마른 목골. 다른 도다리는 좀 긴데 이 길이가 긴데 이것은 최고가 높아가지고 거의 마른 목골이고 이 무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다리 종이 잘 기억이 안 그 많은 종을 어려우면 이 도다리 하나라도 꼭 좀 알아두세요. 딱 보면 색깔이 표가 나잖아요. 이게 도다리입니다. 예, 맛있어요. 물고기. 맛있는 물고기예요. 자, 범가자미, 노란가자미입니다. 똑같죠?
여러분들이 볼 때 어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볼 때 어디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예, 이 하얀 거는 이게 좀 변이현상으로 나타난 거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점이 동그스름하게 이게 가운데가 있고 이것은 끝까지 이어져요. 줄무늬로. 이게 노란 가자미고 이것은 번가자미입니다. 이 번가자미도 그 서해안에 많았었는데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자원이. 이렇게 보면 번가자미는 동그랗게 이렇게 그 전문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줄로 이렇게 이어졌어요. 끝까지. 이게 노란가자미고 이게 범가자미가 되겠습니다. 노란각시서대, 궁제기서대와 비슷한데 이제 구분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노란각시서대로 알아두면 되겠고 참서대. 참서대인데 이것을 군산에서는 박대라고 이름을 잘못 부르고 있어요. 이건 참서대고 작아요. 그 다 어미가 자라도 한 25cm 정도 어미가 돼도 박대는 60, 70cm 큰 거 그게 박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연안에 어시장에는 외국산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박대 종류가 지금 시중에서 팔고 있는 거 50% 절반 이상은 스페인 아프리카 연안에서 이렇게 잡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맛은 다 같아요. 이제 들어오는 동안 올해 유통기간이 길어져서 맛이 약간은 차이는 여기서 잡은 거 바로 먹는 것과 오랫동안 막 냉동시켰던 것과 맛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영양 성분이나 맛은 같은 겁니다. 참서대 이게 박대입니다. 크죠 박대가. 그리고 이 참서대는 여러분들이 광양이나 여수 쪽에 가면 순천 가면 서대회의 재료가 이 참서대입니다. 작으니까 이렇게 조사 가지고 회로 이렇게 먹거든요.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육질이 작으니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박대는 육질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말려 가지고 그 뼈하고 육질이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쭉쭉 이게 잘라 가지고 아이들 어린이들 먹이로도 그 반찬으로도 좋고 상당히 맛있는 물고기입니다. 참서대과 용서대 흑대기 참서대 개서대 박대 여러 종류 우리나라에 9종이 있어요. 9종. 근데 이제 박대가 가장 크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 이 앞바다에서 다 시흥 앞바다에서 다 나오는 종들이에요. 아까 말했던 쥐치. 이건 이제 껍질 벗기고 잘라 가지고 포로 뜨는 이거 말쥐치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참복. 복섬. 이게 그 독이 상당히 많아서 조심해야 되고 그 가정에서는 그 요리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독이 부위에 따라서 살에 있고 창자에 있고 어떤 것은 또 계절에 따라 달라요. 특히 새끼를 가는 5월 달에 그러니까 평소에 가을에 독이 없다가 안 심고 봄에 먹었다 또 봄에는 독이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가정에서는 안 해먹는 게 좋습니다. 식당에서조차 가끔 사고가 나든 여러분들 탤런트 현석이라고 하는 거 모르겠네. 그 중독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걸 제가 한 7, 8년 전에 뉴스에서 들었는데 식당에서조차 그런 실수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안 해먹는 것이 좋고 우리 어렸을 때 라디오 들으면은 사망사고 그때는 교통사고가 별로 없었어요. 자동차 없었으니까 한 50년 전 들으면은 연탄가스 중독 많았고 이 들으면 보고 사망하는 경우도 가끔 뉴스에서 내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보고 그러니까 하는 말로 식당에서 보고 먹고 이렇게 졸으면 식당 그 주인이 어바다가 저만큼 갔다 이렇게 놓는다 자기 식당 안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안 해먹는 것이 좋습니다. 부위에 따라서 독이 다르고 종마다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섬은 독이 있는데 저기 뭐 그 스리랑카나 아래쪽은 복섬 독이 없거나 그 사는 장소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안 먹는 게 좋다. 황복 서해안에 많았고 금강하고에도 많았는데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임진강 파주에 가면은 아직도 많이 있죠. 황복 노란 색깔 띄고 있어서 쉽게 구분이 되고 맛있는 복입니다. 졸복 독이 상당히 많은 복이고요. 흰전복 자주복 복어 중에서 가장 크고 비싼 일본에서도 회 중에서 가장 고급 회로 쓰인 것이 이 자주복 회입니다. 그 양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한 1mm, 2mm 투명하게 이렇게 보면 밖에 다 보일 정도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복 회를 내놓는데 바로 이 자주복이 되겠습니다. 예, 무늬가 얼룩달록 그죠? 예. 국메리복 까치복은 구분하기 쉽겠죠. 무늬가 그 복탕에도 보면은 무늬가 특이하기 때문에 아 이건 까치복이다 금방 알 수 있고 복탕 요리도 많이 써요. 까치복 서해안에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새만금 이렇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방조제 막 만들 때 90년대 이때 99년 91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때가 96년이네요. 96년 91년도부터 해서 2006년도 이후부터 10년 후에 방조제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뭐 바다로 다 트였고 이게 우리 애들인데 지금 4살 5살인데 이렇게 제가 그때부터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해왔거든요. 그 자료가 그렇게 조사를 안 했으면 지금 이 해역에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었는지조차 전혀 그냥 가려진 채다 개발이 돼버렸죠. 그때 조사를 해서 자료들 다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군산 앞바다에 어떤 물고기가 있었다는 것은 기록으로라도 이렇게 남겨놓은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다 대학 졸업하고 시집갈 나이가 다 됐고 이 촉대로 뜨면 여기에 그 감성돔이나 농어 새끼들이 한 100마리씩 들어갔거든요. 이런 웅덩이에. 이런 물고기들이 자라는 장소가 다그 넓은 장소가 없어졌다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꺽정이라고 작은 종류 물고기입니다. 이 조수 웅덩이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웅덩이에 사는 물고기들이에요. 압동갈배드라치 굉장히 이쁜 물고기죠. 압동갈배드라치. 외풀망둑, 망둑어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얼룩망둑, 흰발망둑. 70종 중에서 아마 서해안에 한 20, 30종이 살고 있을 거예요. 날개망둑. 여러분들 혹시라도 올 여름에 그 해수욕장 가면 물이 고여 있는 모래 해수욕장, 뭐 을왕리 해수욕장을 가든 태안에 있는 해수욕장을 가든 웅덩이 한 발목 정도 하는 모래바닥 보면 한 7월 정도 모래하고 비슷한 손가락만한 물고기들이 바닥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날개망둑입니다. 우리가 관심 없이 봐서 그러지 해수욕장 그 바닥에 모래에 사는 망둥어입니다. 말뚝망둥어. 그러니까 짱뚱어 비슷한데 이것은 강해요, 환경에. 그래가지고 오염이 돼서 살아요. 짱뚱어는 없어지는데. 짱뚱어. 때가 90년대니까 그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라북도 새만금 연안에서 다 사라진 것이 이 짱뚱어가 되겠고요. 풀망둑, 아장망둑 다 망둑어 종류입니다. 황줄망둑, 두줄망둑 이렇게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아까 시작할 때그 서해안 군산 연안 새만금 방주제 노인 주변에 165종의 물고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한참 후에 2000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조사하니까 87종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다 사라졌다고. 왜 그러냐면 지금 망둥어는 매립이 돼서 가지고 살 장소가 없으니까 다 없어져 버렸고 그 망둥어가 1년 살면서 다른 물고기들이 이렇게 먹이가 되는데 그 먹이 자원이 없으니까 다른 물고기들도 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금 이렇게 방주제를 막았다 해서 새만금의 그 전라북도 부안, 김제, 군산에 있는 물고기만 감소가 됐냐? 인천 시흥 앞바다의 물고기도 엄청나게 감소했다.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서해안 전체가 감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손해가 보는 것과 그 기름이 절약돼야 되는 일단 막그 방주제로 가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것이 도움이 되는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이렇게 과대한 개발은 우리가 이득이 경제적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피해가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는가.